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반드시 섭취해야 할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을 움직이는 필수 연료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단백질은 건강을 생각한다면 반드시 섭취해야 할 필수 영양소인데요. 하지만 대부분 중년의 식사 패턴을 보게 되면 늘어나는 뱃살과 중성지방의 두려움 때문에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건 몸을 망가뜨리는 매우 위험한 식사 패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단백질이 지속적으로 부족하게 되면 치매와 당뇨병 그리고 심혈관 질환의 발병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평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단백질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지방간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간은 보통 음주량이 많은 사람에게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단백질이 부족해도 지방간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간은 지방 조직과 함께 지질 대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아포단백이라는 지단백질의 합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간에서 생성된 지방이 이동하지 못하고 간의 지방이 그대로 쌓이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최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서도 단백질 부족 식단을 지속할 경우에 지방의 축적을 야기하고 산화 스트레스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이 밝혀질 정도로 단백질 부족 현상은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증상은 바로 면역력 저하입니다. 사실 단백질과 면역력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구를 통해 밝혀져 왔는데요. 우선 단백질은 근육을 생성하면서 면역의 항체를 생성하고 호르몬 생성에 매우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 각종 호르몬의 분비가 감소하면서 심각한 면역력 저하가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T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들을 만들 때 역시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항체를 만드는 B세포의 생성에도 꼭 필요한 원료이자 면역기능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꼭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평소에 감기에 잘 걸리시거나 몸이 이상하게 아프고 또 아파도 오래가는 분들이라면 내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증상은 바로 근육량 감소입니다. 먼저 단백질은 탄수화물과 지방과 달리 우리 몸에 저장이 안 되는 영양소라서 효율적으로 저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나마 근육에 단백질이 집중적으로 저장되고 있는데 문제는 단백질 섭취량이 줄어들게 되면 저장이 되는 단백질보다 사용되는 단백질이 더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빠지게 되고 몸이 점점 약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노년층에서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게 되면 단순히 근육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게 되고 움직임이 둔화되면서 당뇨와 고혈압은 물론 기대 수명까지 낮아지게 만들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는 정말 중요한데요. 이미 노년기의 근 감소증의 위험성은 수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왔듯이 질병을 유발하고 사망까지 기여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증상은 바로 탈모와 피부 그리고 손발톱의 이상입니다. 신기하게도 머리카락과 피부 그리고 손발톱은 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보시는 것처럼 케라틴이라는 단백질이 고농도로 농축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말하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특히 많이 필요한 곳이라는 사실인데요. 끊임없이 자라야 하는 이 세 곳에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소 탈모가 심해지면서 피부가 갈라지고 손톱이 잘 부서진다면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엔 생리불순이나 무월경 또는 호르몬의 불균형까지 오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호르몬도 역시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반드시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한 노년기에는 단백질의 체내 이용률이 낮아지면서 근육과 뼈가 약해지기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단백질을 더 섭취해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동물성과 식물성 단백질의 1인자로 불리는 얼린두부와 황태를 자주 드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하루 권장량을 쉽게 채우실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권장되는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의 1.2g을 곱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체중이 60kg라면 하루에 60에서 72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하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의 양을 드시기 위해선 닭가슴살의 경우엔 하루에 3개를 드셔야 하고 계란의 경우엔 하루에 10개, 두부는 하루에 3개를 드셔야 하는 많은 양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가 않은데요. 사실 어르신분들은 단백질이나 육류가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섭취하시길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씹는 기능이 부실한 노년층의 경우엔 먹기가 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땐 가장 좋은 보조요법으로 이 소화를 고려한 동식물성 단백질로 구성된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세브란스케어 활력단백질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제품은 네이버 환우 및 질환카페에서 긍정적인 평가로 유명한 제품이라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 제품은 연세생활건강에서 만든 동식물성 유청 단백질로서 유산균과 비타민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프리미엄 단백질인데요. 특히 소화를 고려한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배합해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18g의 단백질을 꾸준히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아연과 다양한 비타민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상적인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제품은 세브란스 병원 교수진의 자문을 받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처에서 GMP와 햇서, 그리고 할랄과 코셔와 같은 다양한 인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건강기능 식품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아도 당이 있거나 맛이 없으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 제품에는 설탕이 전혀 들어있지 않고 설탕 대신 스테비아와 팔라티노스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단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고 맛 역시 국내산 오곡 분말을 사용해서 그런지 구수한 미숫가루 맛이 나기 때문에 물이나 우유와 함께 드시면 더욱 맛있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제품은 근육이 소실되는 중장년층 분들이나 평소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신 분들, 그리고 씹는 기능이 불편해서 단백질 섭취가 어려운 분들이 드시면 좋은데요. 또한 이 제품은 분말 형태로 되어 있어서 섭취하기가 편리하고 식사 대용으로 드셔도 될 만큼 포만감도 있어서 누구나 마시고 간편하게 꾸준히 드실 수 있는 장점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챙겨 드시면 노년에 생길 수 있는 근감손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단백질 섭취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류보다는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건강을 생각한다면 동물성 단백질과 함께 균형 있게 섭취해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몰아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매 끼니 때마다 양질의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꾸준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